500만 원 컨설팅에서만 이야기하는 10가지 크몽, 타링 없이 콘텐츠로 월천만 원 번 노하우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후기를 모읍니다. 후기를 남겨주면 보상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후기를 남깁니다. 보상은 전자책이나 추가 서비스가 되겠죠. 좋은 후기는 모아서 홍보 자료로도 쓰입니다. 나쁜 후기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상 때문에라도 나쁜 후기는 잘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만족하신다? 그러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불만족한 이유는 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입니다. 내 상품의 설명이 부족했거나 수준이 낮은 고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자료 배포로 수준을 높이게 되면 나쁜 후기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족하신 분들은 환불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후기는 안 좋을 수가 없겠죠. 7번째, 블로그, 포스팅, 스크랩을 유도하는 겁니다. 좋은 자료를 배포할 때는 스크랩을 유도하세요. 스크랩은 무료 자료에 대한 대가입니다. 무료지만 봉사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스크랩만 유도하지는 마세요. 이상한 글을 써놓고 스크랩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글을 쓰세요. 좋은 자료를 만들고요. 그러면 스크랩은 따라옵니다. 8번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블로그에서 인기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블로그를 소비만 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포스팅을 생산 위주로 하는 분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 방문자 수, 상위 노출, 내 상품 판매, 위의 것들을 채워주는 콘텐츠가 잘 팔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를 생각 없이 하는 분들보다도요. 아무나 타겟팅 하지 마시고 생산하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세요. 그러면 판매율이 높아집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블로그 강의나 디지털 노마드 시장 수요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요. 저는 블로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를 팔 뿐입니다. 치킨과 족발 중 뭐가 잘 팔릴까요? 당연히 치킨입니다. 호불호도 없기 때문이죠. 블로그 강의는 치킨 같은 존재입니다. 블로그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찾습니다. 저는 원래 마케팅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특히 학원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정말 적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빨리 캐치하고 블로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강사 양성도 하고 있고요. 수요가 있는 콘텐츠를 만드세요. 9번째, 크몽, 타링, 클래스 101은 왜 안 할까? 저도 언젠가는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바로 실행합니다.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실행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바로 결과도 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플랫폼은 너무 오래 걸려요.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저는 급해요. 빨리 만들고 빨리 팔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수수료도 너무 많이 떼가요. 수수료 떼가는 데다가 정산도 걸립니다. 크몽 같은 곳은 돈 들어오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혹여나 구매 확정을 해주지 않으면 일주일도 더 걸리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서 바이럴을 합니다. 블로그에서 충분히 나만의 구독자를 만들고요. 또한 카페로 모아서 소통합니다. 단톡방도 만들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서 직거래를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서 직거래를 합니다. 크몽, 타링, 클래스 101은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 그러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크몽, 타링 대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101 대신 저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곳이 레벨업 칼리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10번째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꾸준함과 열정입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어떤 제품이든 누군가는 삽니다.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 보세요. 이걸 누가 사? 하는 것도 삽니다. 살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팔 뿐이죠. 수익을 얻고 싶어서 클릭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얻으셔야죠.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블로그로 돈을 벌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잠깐 피어오르는 지금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꾸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팔린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끝입니다. 저는 안 팔리면 계속 또 만듭니다. 팔리면 그 상품의 애프터 서비스를 또 만들고요. 블로그를 시작한 지 8개월 차인데요. 월 1,000만 원은 꾸준할 때도 있었고 언제는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그래요. 수익과 관계없이 꾸준해야 합니다. 포스팅, 카페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전자책 집필, 강의 진행, VOD 편집, 영상 녹화 등등을 제가 하는 일입니다. 보기만 해도 거창해 보이나요? 처음에 한 거라고는 포스팅하고 1:1 수업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꾸준히 해도 돈은 벌게 됩니다. 지금은 왜 저렇게 더 뭔가를 많이 하냐고요? 패시브 인컴을 만들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되는 시스템, 이걸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꼭 실행하세요. 돈 벌라고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어요. 나쁘게 말하면 수법같이 느껴질 정도로요. 이 비법을 공유받았다면 바로 실행하세요. 누구나 가능합니다.